때는 공가족을 잃고 나가 알고 봤더니 고민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기억나시죠, 여러분? 제가 요약을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숲에서 똑같이 숲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는데 숲의 주인공을 동물 수렵 이렇게 들어가면은 지금 저의 가설인데 거기도 변신담이 대단히 많지만 그 변신담은 동물이 인간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은 그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렇게 뭐 우리 같지가 않고 우주 자연적인 거죠. 아주 대자연적인 공생적, 관계적, 야생적 삶을 사는 존재가 대단히 문명화되었다는 걸 표현하는 하나의 기호로 인간의 여기도 변신담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학기 것까지 본 변신담이랑 다르다. 동물의 인간화. 그런데 그 인간이 편협한 정신중심적인 그런 인간 아니고 고차원적인 공상적 관계에 아주 으뜸인 표상으로서의 인간 이런 변신담이 있다면은 식물로 변신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자크 브루스 선생님이 소개하신 부분에 읽는 거는 이 인간적 삶에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원초적 상태로 돌릴 때 그러니까 이 인간은 똑같은 변신담인데 대단히 좀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요런 모습 속에서 식물로 넘어간다 식물로 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변신담이라는 주제가 좀 다르게 있다가 제가 읽을 때는 이론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전체적으로는 오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일신교와 다신교, 신개념을 동화에서 제고하기 이런 목표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과제를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수정쌤이 그 어제 밤늦게 올리신 지난 시간 후기가 있습니다. 후기를 먼저 읽고 그다음에 과제를 제가 지난주에 과제를 이렇게 선생님들 쓰신 글에 의견을 발견했는데 제가 안 보내드린 거죠. 그 아침에 다시 보니까 못 보내드린 것 같아요. 근데 뭐 내용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요. 괜찮고 오늘 수정쌤의 글 그다음에 기현 선생님의 글, 유리쌤의 글, 그 다음에 다시 수정쌤의 글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중복도 되고 관련이 있지만, 이렇게 읽어가고, 전체에서 이렇게 이제 그 자기 키워드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저 같으면은 변신을 위주로 이제 여러 번 생각할 거를 찾는다. 그 다음에 아니면 나무가 지금 이 뒷부분 있잖아요. 오늘이 6장부터 읽는 거죠. 6, 7. 6, 7요두 개는 다신교에서 일신교로 전환될 때 나무에 대한 심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천천히 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리해 주신 거에서 유리쌤이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제일 해주신 요거를 이렇게 유리쌤이 발표를 해주실 때에는 다신교에서 일신교로 넘어갈 때 나무나 숲에 대한 생각이 어떤 방식으로 왜소해지는지를 조금 더 이렇게 점검하고 체크해보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정쌤 읽어주세요. 우주목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질서를 사유한다. 자크 브로스는 나무의 신화의 서문에서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야생의 사고로부터 근본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야생이란 말은 숲을 뜻하는 실바에서 유래하므로 나무들은 살아있고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인간의 영혼과 다른 것들의 영혼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리고 그 영혼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제자리에 위치해 있음이 그것들을 성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제자리를 이탈했다고라도 생각하게 되면 우주의 전체 질서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 자기해체. 나무 신화는 애니미즘 세계를 더욱 포괄적으로 볼수 있다. 나무의 신화는 동물 신화보다 정주영 신화에 가깝다. 신성한 숲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무의 재생과 순환의 관점으로 생명력에 대한 상상을 한다. 애니미즘 세계에서 영들은 이전하고 분유하고 일체화하는 유동적 존재다. 나무 신화는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돌려 받는다는 이야기가 들어있다.
케노시스, 자기 버리기, 기도와 같은 겸손과 삼가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자기를 해체한다. 자기다움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개인의 개성을 버리고 열락, 엑스터시, 쾌락을 통과해서 자기를 지우며 생명 충동으로 들어간다. 나무의 신화는 인간이 만물과 관계맺음의 시작을 나무라고 본다. 우주목은 나무의 습성에 주변 관계의 요소를 함께 생각하게 한다.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물, 새, 버섯 등이 연결되어 한없이 확장되는 세계를 깨닫게 한다. 최옥현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고대인들은 몽상을 통해 우주에 대한 직관적 이해와 인간이 점유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이해와 인간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지식을 만들어 갔다. 나무 신화는 동물답보다 풍경을 더 많이 파악하기를 요구하며 우리의 상상적 공간을 무한히 넓힌다. 무한한 우주와 연결됨을 경험하게 하고 인간을 고립에서 풀려나게 한다. 대지의 한 가운데서 신성한 우주목은 세계의 중심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우주목은 삼세계를 가로지르고 있는데 뿌리는 지하 깊숙이 박혀 있었고 가지들은 천상에 닿아 있었다. 대지 한가운데에서 나무는 땅속과 하늘을 연결하며 땅속에서 길어 올려진 물은 수액이 되고 태양은 잎과 그리고 열매를 생겨나게 하였다. 이 나무를 통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나무는 구름들을 모아 비를 내리게 하였다. 곱게 뻗은 나무는 천상과 지하의 심연 사이를 연결하고 있었고, 이로써 우주는 재생될 수 있었다. 뱀은 나무의 뿌리를 휘감고 있었고, 새들은 가지 위에 앉아 있었다. 신들도 이 나무에서 휴식을 취하곤 했다. 죽은 자들이 사는 곳에서 나온 지하수에서 보는 생명이 태어난다. 게르만 신화의 이그다르실은 모두 나무들 중에서 가장 크고 훌륭한 나무다. 가지들은 세상 위로 뻗어나가 하늘에 닿아 있다. 세계의 뿌리는 계단식으로 배열되어 있어 오르내릴 수 있다. 세 번째 뿌리는 죽은 자가 머무는 곳인 니플하임에 닿아 있고, 이 뿌리 근처에는 대지에 물을 공급하고 인류에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모든 강물의 원천인 흐베르겔미셈이 솟아나고 있었다. 죽은 자들이 사는 곳에서 나온 지하수에서 모든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다. 상호 연결된 삶과 죽음의 재생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중첩된 관계를 사유한다. 우주목을 타고 내리면서 우주목을 경험한다. 나무 신화의 근친 상관은 엄마에게 나왔는데 다시 엄마로 돌아가 자기 삶의 기원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다. 자기 해체 또는 분해되어 땅으로 돌아간다. 나무 신화는 나의 파괴를 수반하는 방식으로만 재생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저자 자크 브로스는 나무 신화에서 게르만 바이킹 신화를 가장 먼저 썼다. 왜냐하면 오딘의 신화는 나무 신화의 완성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완성된 신화가 맨 앞에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게르만 신화의 우주목 이그다르실은 나무의 재생 신화가 문자의 상상력과 결합되어 있다. 문자는 패티시다. 영역을 조절하는 도구다. 눈 문자를 얻은 오딘은 전쟁의 신이다. 또한 눈 문자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바이킹, 약탈자, 땅이 없는 사람들이다. 오딘의 신화는 신들의 항원, 라그나르크, 힘의 운명이 도래하며 종말을 맞이한다. 이는 전쟁으로 상징되는 힘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다. 따라서 게르만 우주목 신화는 해체와 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다. 만물에 깃든 영들의 세력 다툼으로 힘들의 파괴 해체가 일어난 분해의 세계에서 재조립되며 재생이 시작된다. 최고의 영역 도구인 문자의 고정된 개념 형식으로 수렴된 에너지를 풀어 헤쳐 다시 되돌리려는 기도 또는 희생제의의 이야기가 아닐까. 네, 여기 앞부분에 여기 수영쌤이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여기 수영쌤 글 시작할 때이 레비스트로스의 야생의 사고 62쪽입니다. 62쪽이고 요거 요게 이제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하는 부분에 그 네모스 있잖아요. 자리를 정해준다. 성과 속을 배분한다. 요거랑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리에 있는 게 성스러운 거다 그래서 너는 노비로 태어났으니 노비로 살아라. 요런 것보다 이렇게 이제 확장해서 쓰는 개념 같고 제자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크게 구별돼야 될 자리가 성과 속이라는 점에서 요 오늘 관련된 부분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좋은 후기입니다. 그리고 기현쌤의 글을 읽어보아요. 숲, 야생의 성소. 몇년전 지역 마을 지도에 있는 숲속 선앙당 신목을 찾아보자며 혼자 숲으로 들어간 적이 있다.
과거 40, 50년 전에는 이산 속에 마을이 있었고, 그산 너머 다른 마을 사람들이 그곳을 통과하여 도시로 가곤 했었다. 내가 찾았던 당시에는 마을이 없어진 지꽤 되었던 것 같고,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끊겼었다. 지도를 보며 숲속에 혼자 우두커니 있을 그 나무의 존재가 궁금했다. 호기심에 겁 없이 나섰던 나는 그날 숲에서 신비로움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숲으로 조금 들어갔을 때 경계를 넘어 다른 세계로 들어간 것 같았다. 그곳은 내 세계가 아닌 남의 세계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좀더 걸으니 인기척을 느낀 노루들이 놀라 도망치고 종을 알수 없는 큰 새가 이상한 소리를 내며 낮게 날아서 내 쪽으로 오는 듯 하더니 이내 방향을 돌렸다. 식은땀 나는 경험이었다. 눈앞에 보이는 저 언덕을 지나면 설렁탕이 나올 것 같은데 발길이 도저히 떨어지지 않아 산을 내려왔다. 나무의 신화는 자연학에서 발견되는 식물들의 능력을 이야기한다. 식물들은 기억 능력과 감성이 있음이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예를 들어 나무의 나이테에서 나타나는 동심원이 기억의 특별한 형식을 부여받은 결과라고 이야기한다. 비슷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식물들이 씨앗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발 달린 동물과 사람을 이용하고 스스로 땅으로 떨어져 땅에 박히는 드릴이 되기도 한다. 하고 깍지가 열리면 씨앗이 튕겨나갈 수 있도록 자신을 바꿔왔다. 사람들은 전통적인 정신 양태에서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영혼이 있다고 믿었다. 이 책에 따르면 나무들은 영혼을 지니고 있고 어떤 나무들은 신성한 최상의 영혼을 지닌다. 내가 숲에 들어갔을 때 느꼈던 그 오묘한 기분은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감흥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신성을 상징하는 숲은 과거부터 사람들이 머물러 숲을 숭배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었다. 고대 신앙이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던 켈트족의 브루타뉴 지방에서 숲은 조상의 무덤이 결집되어 있는 성소로 죽은 모든 사람들의 무덤을 보호하고 후손들도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성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간다. 고대에는 울창한 참나무로 뒤덮인 숲으로 침략자를 피해 피난민들과 성인들이 들어왔다. 숲이 내뿜는 신비한 공포감에 사로잡힌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숲에서 은둔했다고 한다. 시인이자 예언자인 멀리는 숲의 은신하였는데 사회 집단의 염증을 느껴 세상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숲을 떠났다. 멀리는 숲에서 예언력을 얻고 요정의 셈에서 광기를 치료받는다. 샤먼처럼 완전한 힘을 소유하게 된 멀리는 소나무 맨 꼭대기에서 최상의 알매에 도달하고 그곳에서 살게 된다. 초자연적인 특징을 보이는 몇몇 나무들은 제2의 대상이 되었고 모든 나무들은 각자 자기의 고유한 본질에 어울리는 영혼, 즉 변신하는 요정을 가지고 있었다. 나무와 요정을 동일시하여 이들이 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요정들이 변신하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살펴보면 모든 의미의 중심이 되는 자연을 읽고 인간이 다른 종들과 맺는 관계와 그 각각의 정확한 용도를 해석할 수 있다. 중간에 술이라고 쓰신 거 맞죠? 술이 내뿜는데, 지금 얘기했다가. 그냥 마음이 나와. 마음대로 나는 네. 요 앞부분에 제가 그 카톡으로 중간에 나중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성스러운 자연이라는 카렌 암스트롱의 책을 한권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책이 들어가면은 케노시스는 뭐고, 뭐는 뭐고, 이래가지고 종교학에서 그리고 우리가 많이 썼던 개념에 대한 카렌 암스트롱의 정의와 예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되게 쉽게 풀어놓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수정쌤이 보셔가지고 여기 이제 좀 전에 그 기도 자기 해체 요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 자기 해체 이 수정쌤 글을 쓰실 때 문단하고 문단이 연결이 돼야 돼. 연결이 되는 와중에 내가 어떤 논리를 딛고 다음 문단으로 가야 되는가를 선생님 이첫 번째 과제에 그 글을 고치지 마시고 선생님이 쓰신 글에서 핵심 키워드에 동그라미 치기 그게 다음에 갔는지 안 갔는지 검사한 종이를 쓰셔가지고 다음 주에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시면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수정쌤이 쓰신 후기 있지 않습니까? 후기. 되게 제가 그 기현쌤 과제랑 연결을 해보는 건데 수정쌤이 쓰신 글에도 제가 가장 재밌었던 거는 나무가 아낌없이 준다입니다. 아낌없이 준다. 요거랑 신성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자기 해체를 하는 게
개념적으로 다를 수가 있다. 여기 지금 섞여 들어간다. 그거를 구별을 하시면 좋겠고. 그 우주목 있지 않습니까? 우주목. 요, 아무튼, 그 본격적으로, 그 개인적인 잔소리인데, 기현 선생님께서 동아일회학을 하시는 거는 기현 선생님 글쓰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안 하셔도 되죠. 지금 이게, 왜냐면은 사물이나 자연물에 대해서 돌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현 선생님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돌, 뭐 화. 그런데 그 자체 말고 그 대상에 대해서 인류가 어떠한, 이것도 다 과학인데, 지금 사이언스인데, 어떠한 그 이론을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감수성을 갖고 갔는지를 보는 게 동아인류학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 방식 자체가 선생님의 글쓰기에 꼭 도움이 될 것이냐? 요거는 또 이제 가면 되는데 앞부분 좋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좀 전에 기현 쌤의 글다 읽고 하자고 했는데 지금 제가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상태. 아침 운동화를 신었더니 새 운동화를 신고 빗물이 튀길까 지금 택시 탔어. 난 이거를 순결하게 쓸 거야. 그런데 여기 숲 야생의 성소에 두번 내려오면서 그 오묘한 기분이 영적인 존재에 대한 감흥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거 아주 많이 쓴 거고 요두 문단 정도는 좋은 글이니까 잘 이렇게 갈무리해 두시면서 어떻게 이제 생각을 또 이어가 볼까 하실 때 좋은 단어다. 그런데 수정쌤의 글을 보면은 수정쌤은 그 해석을 제가 더 하면은 우주목이라든지 나무신화와 함께 기도를 한다. 제목만 보면은. 기현쌤은 이런 우주목이나 신성한 것에 내가 감흥을 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성한 것, 아니면 어떤 자연물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한다, 인간이. 근데 기도도 하고 감흥도 한다, 이런 거죠. 이론적으로 많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다르냐? 이럴 때 기현쌤 이 단어를 되게 이건 개념어예요. 감흥이란 단어는 개념어고 이 단어를 굳이 어디서 왔냐면 스피노자의 변형, 어펙투스 거기서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이그 개념 훈련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기도는 좀 다른 거죠. 기도는 그 형식을 갖는 바램을 갖는 거기도 하고. 바램에 어떤 형식이 부여되는 거고, 감흥은 그냥 접촉한 지점에서 막 이렇게 뭐 변형이 일어나는 상태인 거죠. 근데 요는 요두 개는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 학기에 되게 많이 온 부분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앞부분 좋다고 생각하면 요 앞부분 떼가지고, 우리, 이 앞부분, 요거 이제 기현 쌤 앞부분, 네. 요 부분 정도를 해서 글을 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정 쌤잘 보시고 나중에 요거 붙여가지고 만들자라든가 아니 요까지. 그래서 동아인류학이라고 하는 게 감흥력 높이기 이러면 인류학을 왜 하냐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지금 감흥력 높이기. 그다음에 수정 쌤 같으면 동아인류학을 왜 하냐면은 기도의 이유와 방법을 찾기. 요렇게 할 수가 있고, 요두 개를 같이 가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제, 기현 쌤 쓰신 제목이 숲 야생의 성소잖아요. 그러니까, 자, 글로 보거나 이제 논리로 보면은, 오늘 읽을 부분에 고대의 신전이 있고, 그러니까, 신전은 어디에나 있답니다. 신전은 어디에나 있는. 근데 이거를 건물을 지어 올리느냐, 숲으로 가져가느냐 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 여기서 우리가 유쌤이 섭섭하실 수도 있지만 메소포타미아 3층에 갔을 때그 대부 장부가 누구한테 비쳤어 이거를
강평 선생님이 이 규모는 법인 사이즈다. 개인 채무가 기록된 것이 아니다. 이게 되게 제, 그 역시 저는 그런가 이랬는데 그 보리매가 이거 계산을 하시더니 아 이거는 개인이 진게 아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성소를 이제 건물로 쌓아 올리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어떤 계산적 태도 뭐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그 만약에 답사 사진 그런 거는 동아인력적 관점에서는 일신교적 태도, 일신교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신은 하나다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허용하지 않아. 다신교. 아, 많아, 많아. 이런 건데. 자, 일신교라고 하는 거를 신학적으로는 일신교인데 딱 벗겨내면은 목적론이죠, 목적론. 남연아는 이런 사람이야. 다른 건 아니야. 이건 남은 아니야. 이게 이제 일신교적 태도고. 다신교적이라는 거는 연하가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할수 있지. 정해진 남연하가 어딨어. 이런 거죠, 이런. 자, 그런데 신전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은 감흥력이 떨어진다. 자, 기현 선생님 요거를 내가 쓰는 글을 논리화할 수 있어야 돼요. 동아인력이 됐든 이방일치가 됐든 일기를 쓰든 공부는 자기 앎을 논리로 그 논리를 만들었다 풀어보고 하는 일 같아요. 자, 그러면 요 각이 느껴지시죠? 제목이 성소잖아요. 그런데 숲에서는 감흥이 뭐 다차원적으로 일어난다든가 하는 요런 거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부분은 이제 신전이 올라오기 직전까지를 쓰고 있으니까 교회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교회. 오늘 요약은 이렇게 돼야 베스트입니다. 나무의 신화가 유일신을 한번 착 맞고 이렇게 아니 유일신을 맞아서 찌그러져 작아져 왜소해야 돼. 그다음에 그다음 글이 옥현 선생님 글을 맞죠. 그다음에 합리주의가 와서 그걸 완전히 이렇게 초토화시켰어요. 그래서 나무의 다신교적 신학을 파괴한 두 주체가 있는데 하나가 유일신이고 다른 하나가 합리주의인데 합리주의가 더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설명이 좀 없어요. 왜냐면 이미 다 신화가 파괴돼 가지고. 근데 유일신학이나 합리론이나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성 합리라고 하는 게 리저너블하다는 게다 마땅한 이유나 그 오름이 전제돼서 그 다음에 그거를 계산하는 게 합리잖아요. 여기도 이제 합리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계측된 목적론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은 일신교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현쌤이 이두 문단이 되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흥력을 높일 아주 좋죠. 이거 도입부로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그 기현쌤의 두 문단이 아, 이런 경험 되게 드물다잖아요. 자, 책을 역으로 이해해 보면 왜 드무냐면은 숲에 들어가서 이렇게 무섭다란 생각이 드는 것도 되게 이제 기독교 지나간 흔적을 말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숲이 성스럽고 엄마고 우주먹이 있고 뭐안 좋은 일이 있겠지만 그게 내 엄마야라고 막 엄마한테 아니, 엄마가 뭐저 정도 돼야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이럴까요? 엄마잖아요, 엄마. 그래도 뭐 나를 해치진 않을 텐데 요러면 숲에 들어가서 좀 포니 엄마 있잖아요, 포니 엄마. 포니가 엄마를 대할 때 진짜 좋은데 진짜 무서워. 아니, 요런 정도의 경외심. 그런데 두려움과 공포와 막 끔찍하다 이런 건 아니지. 너무 좋은데 사실 어렵고 너무 훌륭하신데 나 따위는 생각 안 하시겠지만 워낙 자식이 많으셔서 그런데도 내가 자식이니까 요런 거죠 요런 거.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거 틀렸어 놀지 마 아니야 다신교 정신없는 거니까 우리 애들 좀 기독교 유일신이 들어가면 첫 번째 단계가 다양한 나무 신의 그 영역으로부터 보호한다, 교인들을. 보호해, 보호. 근데 이제 보호가 좀 들어가면은 더럽다, 치사하다, 불결하다 이렇게 좀 가고. 원래 우주적 차원에 있는 애가 요정으로 격화된 거예요.
잘하셨어. 우리가 읽은 7장, 6장, 7장 보면 멀린 있지 않습니까? 멀린 아주 중요합니다, 멀린. 멀린은 파생형이 되게 많아요. 그 반지의 제왕도 멀린 비슷한 애 둘이 나오지 않습니까? 막 걸어가고. 그 다음에 빅풋이라, 산신령 이런 거 되게 멀린형이죠, 멀린형. 이렇게 되게 거대한 남자 신이고, 멀린. 그 다음에 되게 염을 일으키고. 근데 그런 게 읽어가보면은 켈트 요정 이야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숲의 거대한 힘이 멀린 요 정도까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주목보다는 좀 수준이 낮아졌는데. 막 이렇게 뭐잘안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멀린이. 우주목, 되게 인간의 얼굴을 가져버려요, 숲이. 느낌 오시죠? 우주목은 우리 같은 걸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기독교가 들어가면 숲 자체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내가 아는 막 두렵고 짜증나고 화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아졌어.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이제 7, 8장 넘어가면 그 숲에 요정이 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요정, 저요정. 그거 되게 요정이 자체가 되게 연약하고 유약하고 부서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우주목이 요정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요새는 요정을 찾기도 어렵네? 그런 거는 미신이야, 가짜야, 안 보이잖아. 그래서 완전히 이제 숲에, 이게 이제 자크 브루스 선생님 책의 전체인데요. 자, 이런 걸 하면은 전체 이제 제가 이 성소라는 단어를 선생님이 잘 뽑으신 걸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성스러움이 이렇게 인간화되고 우주적 성스러움이 인간화된 것도 부족해가지고 되게 연기처럼 휘발돼서 뭐 그런 건 없는 거야 차원으로 가는 단계에 이제 뒷부분에 실제로 숲이 파괴됐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럼 있어야 생각이라도 하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우주적 차원에서 기현쌤이 요 감흥 옆에 우주적 차원에서 감흥은 어떤 거고 구체적으로 내가 예를 들면은 속리산에 그큰 나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큰 나무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 시간 내셔서 다녀오시는 거죠. 이 나무가 한때는 이런 감흥을 일으켰을까? 나는 왜 이런 감흥이 들까? 사실 아무 느낌 없죠. 이런 게 되게 좋은 글인데 아무 느낌 없기까지 엄청난 일이 이게 있었죠. 얻기까지. 뭐 그런 거를 재구해 본다든지. 그러면 재미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흥이라는 단어는 개념으로 매우 중요하다. 감흥력. 이 애니미즘에서도 중요하다. 왜냐면, 대상 관계를 맺는 능력이고, 정서 능력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자주 우세요. 본인이 작업하고 본인이 울어. 막 이런데 감흥력이 되게 높은 사람이 잘 웃고 잘 울기도 하고 똑같은데 잘 울어도 지 짜증으로 우는 경우도 있고요. 뭐그 여러 가지 자세히 구별해야 된다. 근데 감흥력이 높다는 거는 공감 능력과 이해 능력이 되게 열려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요는 우주목과의 감흥, 그다음에 일신교적인 감흥 그 다음에 이성이 있는 조건에서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은 듀얼백을 들었어 이러면 감흥이 많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우리가 뭐야 감흥이 안 일어난다 이런 거죠. 감흥은 언제나 일어난다. 신체를 가진 조건에서. 그래서 이 감흥이라는 단어를 선생님이 잘 가지고 계시면 자연학을 공부하시는 것도 왜 하냐면 나의 감흥력을 높이기 위해서지 뭐 이럴 수도 있고. 미야자와 겐지는 감흥력의 최고점을 찍은 동화 작가다. 이럴 수도 있고, 거기 왜 되게 정서적으로 되게 많이 차올라 있지 않습니까? 화도 내고, 울고, 웃고, 이런 거. 전체적으로 동화가 슬픔의 정서가 간다든지, 이게 또 중요하다. 중요하고, 나무시나, 그 다음에, 그럼 지금 기현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책 내용을 잘 몰랐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거기에서 무서웠던 게그 중간에 어떤 기독교적인 그 생각 그게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셔갖고
지금, 그러니까 너무 놀라웠어요.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당장의 어떤 뭐 그게 아니라 그긴 어떤 역사의 과정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놀랍기도 하고 그런 걸 잊고 지내니까 전혀 지금 당장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막 너무 놀랐고 이 감흥에 대해서 생각을 뭐 우주적 차원에서 아니면 뭐 인식주적 차원에서 이렇게 감흥을 생각해 볼때 앞에 있는 뭐 우주적 차원 뭐 인식주적 차원 이거 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숲에 있을 때랑 여기에 있을 때랑 똑같은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거고 좀내 선생님 말씀대로 생각해보면 되게 놀라고 있는 중이에요. 책을 뭐 책도 잘 네네네 여기서 재밌습니다. 띄고 여기서 하고 한 걸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무의 신화라고 하는 게이 자크브루스 선생님이 기현 쌤이 교회를 다녔냐 안 다녔냐 매우 중요하다. 저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덜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목적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미래에 대한 생각이 저한테는 좀덜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일 신은 신에게 무한히 가깝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고, 구원이라는 테마가 있고, 끝이라는 생각, 끝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고법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더할 수가 있죠. 근데 요는 뭐냐면 기현쌤, 나무의 신화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매우 우리 인간으로서의 무의식이 공통심상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양 몇천 년 역사가 기현쌤 무의식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요까지를 이제 쌤 주신 거로 받아가고. 그러면은 이 신화 공부를 한다는 게, 기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요까지 뽑은 거? 네. 너무 좋네. 아니, 안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근데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네. 어제 질문. 박물관에서 우리가 또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네네. 또 그렇게 풀리는 것 같았었는데, 오늘 또 성소 얘기를 들으니까, 아닌데, 나 이렇게 되게 막 완성품? 뭐, 막 되게 목적을 향해서 달렸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두 사이에서 막 제가 그둘 사이가 헷갈렸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 막 풀어보고 싶고, 이게 공부하는 마음가짐의 1번입니다. 알아보고 싶은 게막 많아지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걸, 이거야말로 지성이죠, 지성. 선생님 말씀을 잘 베껴 듣는 게 아니라, 잘 가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자크 브루스 선생님이 나무에게서 송스러움을 느끼며 산다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이걸 놓치면은, 그리고 이걸 억압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대해서 자크브루스가 서문이라든가 이게 이제 조금 있기도 합니다. 근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작아져요, 작아져. 내가 만물과 연결되고 근원적인 우주의 한 우주가 낳은 게 나라는 그 이제 식물의 사고인데 그거를 딱 놓치면은 내가 찌그러져. 찌그러져도 되지.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의미에서 그런데 어떤 이제 찌그러지는 거에 우리 시대적 변형이 나는 홈페이지를 막 이런 거죠 간단하게 홈페이지를 만들면 내가 1,000만 원을 벌어 이게 이제 찌그러지는 거죠 홈페이지를 만드는 일을 돈이라는 척도 하나로만 다 회수해야 하잖아요 아니 그건 이런저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내가 이 인터넷 세상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을 맺고 있는지를 보기도 하고, 또, 쟤는 왜 일을 안 하나? 기현쌤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쟤는 왜 나만 일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질문의 장이다. 근데, 성스럽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수 있고, 인문세의 네트워크가 좀더 성스러워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나무의 신화를 읽었다면 연결을 아주 우주적 차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뭐 여기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사고를 이렇게 이어 그자 질문이 창발하는 건 되게 핵심이 핵심. 그 자질은
당장 가져야 돼요. 책 읽고 늦는 게 아니라 그냥 난 질문을 많이 많이 가질 거야. 마음을 열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답을 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여기는 글을 써서 약간 조련사의 훈련, 조련사 할까? 튜터의 훈련 관계 조금 가야 됩니다. 이건 지금 저의 결론입니다. 질문을 하는 능력과 답을 하는 능력은 훈련 방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잘 가고 계시고 나무에게서 신성함을 본다는 것. 그런데 그게 기현쌤에게는 일본적으로 두려움과 함께 찾아왔다는 것. 여기서 생각거리를 만들어 볼 거야. 뭐, 다시 자크 브루스로 돌아가면은 우주적이라는 게 뭐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유리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유리쌤, 연하쌤 말씀도 들어볼게요. 기호쌤이 이야기하신 부분들에서 그렇게 낱말들이 속속 박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지어 올린다, 마치 성을 짓듯이. 근데 또 이제 이게 크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거니까 많은 공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허투루 했다가는 성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인터넷 세상이고 SNS 세상이다 보니까 거기에 올리는 사진, 어딘가 남들이 누구나 닿을 수 있는 곳에 막 나무에 장식물 매달듯이 사진 이야기들 주렁주렁 시체 매달듯이. 매달았을 때, 뭐 이제 나쁜 마녀나 주술사들이 거기에 이제 주술을 걸면 그 사념에 휘둘리면서 내가 휘둘릴 위험도 늘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피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연결력을 막 타고 다닐 수 있으려면은 어떤 능력이 필요한데, 그거 없이 일단은 마법의 지팡이부터 쥐게 된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떠오르기도 해요. 정말 유리쌤은 대단하십니다. 네. 요, 어떤 아이디어를 모아가고 생각을 이렇게 전개시켜 나가시는 힘이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떠오른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기현쌤, 내가 집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면, 뭐, 피라미드를 올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무를 가꾼다고 해볼까?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요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일을 이렇게 만들어 갈때이 심상의 이미지를 갖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우리 해숙쌤이 지금 안 계시지만 텐트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우리 깃발의 텐트가 제가 그걸 보고 아, 입문세가 텐트 같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요 이미지로 약간 그 마음이 제가 아, 이거 텐트를 치는 거니까 초반엔 좀 힘을 들이고 이거는 이런 상상을 구체적으로 하는 건 좋더라고요. 이 우리 연구실 프로그램 짜고 적을 때도 뭐 이런 식으로 기현쌤이 이제 우리의 홈페이지를 우주목을 가꾸기 그러면 뭐 기현쌤이 발명했다기보다 있는 나무 뭐 아니면 우주목이었던 거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것도 이제 아주 좋은 글이네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진도를 더 나가보면은 모든 성스러운 것은 제자리에 위치했다. 요 이게 다음 학기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읽을 만한 책이 많더라고요. 기대해 주세요. 화요일을. 그런데 이 수정쌤이 쓰신 첫두 번째 문단에 제자리에 위치해 있다. 요거 그냥 문장만 딱 보면은 이게 뭐 정해진 자리에 뭐가 있다 이런 거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속 해석해야 돼요. 제자리에 있다는 거는 만물이 변하는 요 자연적 조건에서 제자리가 어딘지는 매번 달라집니다. 그 존재에게 각각에게.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성스럽다라는 단어를 새롭게 가지고 가네요. 그래서 책은 좀 뒷부분이 더 다가오시죠. 이게 이제 왜소해졌다라는 것도 있고, 성소를 다르게. 연하쌤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앞에 감흥력을 키워드로 설명해 주셨던 게, 저도 계속 이번 학기에 그 처음에 혼의 진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위대함의 영? 위계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진짜 맞아요, 맞아요. 내가 작아지는 게 감옥력이 높아지는 거고 반대로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해 가고 가면서 생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 아주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감흥, 신성한 단어 이렇게 오고 이제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책이 이루어갈수록 이 나무의 신화가 어떻게 위축되는가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고 여기서 5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여기서 양이 또좀 늘어나가지고.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